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온 지인들과 직접 제 돈 주고 제가 간 투어를 소개하려고 해요. 막상 다녀와 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랜드 캐년까지도 멀기도 한데 홀슈밴드 엔텔로 캐년 여기까지 싹 다 하루 만에 돌기는 너무 무리가 있죠. 한 명이 운전하기에도 너무 피곤하고요. 그런데 라스베가스 매니아라는 여행사에는 요거를 당일 만에 다 끝내주는 그런 패키지가 있었어요. 새벽 2시 정도에 출발이고요. 스트립에 본인이 묵고 있는 호텔까지 픽업을 직접 오세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시죠. 밤을 새고 출발해서 버스에 타자마자 정말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디 내려주셨어요. 정말 별 구경 시컷했어요. 3시간 반 정도 푹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 도착했고요. 바로 아침 식사를 주셨어요. 사실 도시락은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정성스러운 도시락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스미씨, 네? 지금 여기 어디 오셨죠? 여기는 폴시 말 슈즈 말 말. 아침을 먹고 또 달리고 달려서 첫 번째 방문 목적지인 홀슈밴드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길 따라 쭉 걸어가다 보면은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홀슈밴드가 나오는데요. 와, 여기 가는 길도 너무너무 멋졌어요. 저희는 지금 협곡에 가고 있어요. 날씨가 안 춥다고 하시는데 추워요. 정말 너무 멋졌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서 인생샷 한 장씩들 많이 찍죠. 근데 이 투어에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가이드님께서 정말 핫스팟만 골라서 그곳에서 각각 인생샷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인생샷을 많이 찍어주세요. 저희도 여기서 한 장 남겼는데요. 정말 대만족이었어요. 게다가 조금 무섭기도 하거든요. 절벽이라서. 근데 가이드님께서 정말 안전하게 잘 찍어주세요. 기회가 되신다면 그랜드 캐년 가시는 길에 이왕 홀슈밴드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슈밴드 다음으로는 엔텔로 캐년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는 원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이라서요. 가이드님께서 입구에 내려주시면 원주민 가이드가 저희를 데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비디오 촬영은 안 되고 사진 촬영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진으로 감상하세요. 윈도우 배경화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아마 사진 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도 한 번쯤 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오기에는 조금 아까울 것 같고요. 같이 묶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디오 촬영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엔텔로 캐년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요. 점심을 준비해주세요. 와, 근데 따뜻한 카레까지 이렇게 준비해주셨어요. 먹고 또 바로 그랜드 캐년으로 이동합니다. 먹고 나서 또 한참을 잤더니 어느새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어요. 여기 투어는 정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 보면은 알아서 데려다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가이드님 혼자서 운전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됐는데요. 워낙 에너지가 넘치셔서 편안하게 투어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 가기 전날 날씨가 정말 안 좋았고 오늘도 눈이 온다는 말이 있어서 투어 가는 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가이드님께서 날씨 예보 계속 보시면서 눈 올 때는 차에서 대기시켜주시고 또 안개가 좀 사라지면은 사진 찍어주시고 해서 사실 크게 일정 소화하는 데는 부담이 없었어요. 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그랜드 캐년은 죽기 전에 꼭 가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날씨는 추웠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년도 개년에 와 있습니다. 그년도 개년은 정말 와, 정말 이렇게 정말 장관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년도 개년에 꼭 가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왜 죽기 직전까지 여기는 꼭 와봤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근데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없어요. 너무 추워. 그년도 개년은 더 갑니다. 게다가 베가스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눈 구경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와, 정말 눈 오는 그랜드 캐년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름에 한번 더 와보고 싶어요. 정말 더울 것 같긴 한데 날씨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멋진 거에 비해서는 잠깐만 보고 가기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언제 다시 올 기회가 생긴다면 한 2박 3일 정도 일정을 잡고 군데군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싶더라고요. 구경을 하다가 너무 추우면 전망대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기념품도 팔고 아니면은 바깥도 이제 통유리로 볼 수 있고 그런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의 날씨를 세세하게 적어놨어요. 헉! 2022년 2월 22일이네요. 이렇게 그랜드 캐년 전체를 모형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와, 모형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진짜 대자연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굿즈의 노예잖아요? 근데 조금 기념품은 아쉬웠어요. 이렇게 애기들 거가 있는데 역시 장사에는 꼬마 손님이 최고죠. 추운데도 그냥 가버리기가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구경하면서 사진 찍고 이동하면서 또 사진 찍고 이렇게 안내해 주셨어요. 너무 멋지고요. 이 절벽이 사실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전하게 여기서도 사진을 잘 찍어주셨어요. 정말 정말 만족하는 투어였고요. 이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베가스로 돌아갑니다. 아니 투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코스 인앤아웃이 있다고 하네요. 와 정말 여기 여행사 마음에 들고요. 더블더블로 넉넉히 시켜주셨어요. 저녁을 먹고 한숨 푹 자고 나면 어느새 라스베가스에 도착해 있어요. 일정은 빡셌지만 너무 즐거운 투어였어요. 진짜 강추강추합니다. 게다가 이게 뭔가요? 여행사 대표님의 친필 편지. 와 진짜 이게 킬포네요.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 매니아 당일 패키지 추천 이후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자면요. 모든 게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진짜 몸만 가시면 돼요. 대신 간식은 조금 챙겨가세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한 명만 힘들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좀 가이드님께는 약간 죄송했어요.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셔가지고요. 진짜 저희의 여행 분위기를 더 업시켜주셨어요. 말씀이 너무 많으시지도 않고 또 너무 적지도 않으시고 진짜 진짜 강추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인데요. 정말 사진 잘 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스베가스 근교 당일 투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